안녕. 네, 안녕하세요. 네, 2021년에 윤호가 네 왔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네, 저 머리 염색했습니다. 와우. 네, 작년에 제가 됐네요, 이맘때쯤에. 안녕. 네, 너무 갑자기 와서 네, 놀랬죠? 네. 안녕. 네, 너무 급작스럽게 와서 우리 에이티니가 좀 당황하셨을 수도 있는데 네. 안녕. 그냥 오늘 멤버들이랑 연습하기 전에 좀 일찍 와서 켰어요. 네, 좀 일찍 일어나서 염색도 하고 또 우리 에이티니한테 인사할 그때 전처럼 또 인사해보려고 왔습니다. 네, 아니 앞에 아까 붕어빵을 또 팔길래 네 붕어빵을 또 가져왔어요. 이게 또 에이티니한테 자랑하려고 또 붕어빵 가져왔는데 짜잔. 네, 붕어빵 먹방. 너무 오케이. 경건하게 먹어야 돼요, 붕어빵도. 은근히 이런 그 뭐라 해야 되죠, 이거를? 되게 소중한 약간 있으면 좋은. 그냥 바삭한 걸 좋아해요. 안녕. 배고파요. 아유. 미안하네. 내가 나 혼자만 먹고. 안녕. 팥붕, 슈붕. 둘 중에는 팥붕. 저는 슈붕보다는 팥붕을 선호합니다. 네. 콘서트 스포 안 돼요. 쩝쩝 박사네. 네, 제가 또 ATG에서 쩝쩝 박사를 먹고 있습니다. 물론 먹을 때 쩝쩝 소리를 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먹는 거에 좀 박사다 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캐스터네츠 예뻐. 아! 여러분! 캐스터네츠 실물 궁금하죠? 잠깐만 있어봐요. 이거 여기가 제일 맛있는 모이라. 머리부터 먹냐고요? 네. 나는 머리부터 먹고 제일 맛있는 꼬리를 나중에 먹어요. 아껴뒀다가. 자, 이게 이제 우리 에이트니가 다 먹고 네 쩝쩝하면 안 되니까 다 먹고 얘기할게요. 자, 짜잔. 예. Yeah. 80s fellowship.
와, 되게 신기하네요. 제가 이렇게 실제로 참고로 이 방은 제가 좀 주로 쓰는 이제 보컬 연습실인데 제 아이템들이 많습니다. 일단 이게 이제 우리 서울콘 때 우리 에이튼이가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응원해주는, 예를 들어서 뭐 웨이브 나온다 이렇게 럭키 위어 박서, 네 럭키 때 위어 박서 이렇게 에이튼이가 응원해줄 수 있게끔, 어이구. 네 이렇게 신기하죠. 이렇게 되게 실물이 저도 오늘 처음 봤어요. 근데 딱 보자마자 제 방에 둬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제 방에 뭐가 있냐? 또 이게 뭐지 이거, 이런 뭐 사진도 있고요. 와 이거 이미테이션 앨범도 있네. 이미테이션. 아 또 한참 이맘때쯤에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또 회색 갔네요. 네. 그리고 뭐 이런 저의 등신대라든지, 뭐 여기 등신대라고 하면 좀 그런가? 아무튼 약간 일본 MD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이제 저희도 제가 빼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누구냐 넌. 네 이렇게 있습니다. 또 제가 여기서 뭐 대본 연습도 하고 또 멤버들이랑 또 콘서트 준비 한창이잖아요. 또 영어 연습도 하고 뭐 일본어 연습도 하고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네. 다이아몬드 불러줘요. 아 다이아몬드는 근데 이게 어려운 노래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라는 노래 자체가 그 높진 않아도 그 느낌을, 특유의 느낌을 내실 수가 없을 겁니다. 좀 약간 Finally now, yeah 이런 좀 느낌을 It's my time, 네, 이런 느낌을 네, 이런 느낌을 아무나 못 내요. 네, 아무튼 아무나 따라할 수 없습니다. Yeah, it's my time. 유진 오빠, 저 유진 오빠 아닌데, 나 윤호 오빠인데. 감사합니다. 되게 이게 연습 전에 와가지고 또 저희가 콘서트 뭐 퍼포먼스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같이, 그러니까 라이브 연습도 같이 해요. 그렇다 보니까 저절로 안무 연습을 하면서 이제 보컬 연습도 되는 일석이조로 좀 최근에 옛날 곡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동안 해왔던 또 콘서트가 또 오랜만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는 기간을 좀 오래 잡고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게 멤버들이랑 옛날 곡을 맞춘다고, 안무나 이런 거 맞춘다고 조금 확실히 목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최근에. 그래서 좀 목 관리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콘서트 돌출 많이 나와죠. 아 돌출해 계시는구나. 알겠어요. 내 뒤에 뭐가 있다고? 에이 그래? 내가 그런 걸로 무서워할 것 같아? 유노 파이팅! 파이팅! 얼마 안 남았다 진짜. 구석도 많이 봐주라. 아 참고로 우리 에이튼이가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무대를 하면서 관객분들 우리 에이튼이를 은근히 잘 봐요.
또 구석구석 잘 보니까 내가 또 이제 레이더 유노 레이더가 이제 이렇게 도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네, 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제가 하나하나 다 이렇게 볼 테니까 우리 에이티니를 너무 걱정하지 말아줘. 으흠. 2층도 많이 봐주라. 자, 왼쪽, 오른쪽, 가운데 2층 네, 구석구석 제가 다 찾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오케이. 쩌끝이라고? 네, 기대하세요. 쩌끝도 내가 볼게. 아, 일부러 안 쳐도 되지, 이제. 어 맞아 이제 우리 에이티즈 또 이제 투어가 시작되니까 어 저번에 못했던 투어 그 뭐라 해야 되죠 그 큐시트 그 저번에 투어 할 때 못 썼던 그 곡들을 조금 어 이제 많이 아쉬우니까 최대한 더 못 보여드린 만큼 이번 투어 때는 더 많은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또 뭐 이번 투어를 준비하면서 이제 또 어 미국에 계신 에이티니 또 유럽에 계신 에이티니 되게 많이 기다리실 테니까 또 뭐 다른 이제 나라 우리 에이티니 분들도 많이 기다리실 테니까 되게 익스펜션 투어 때도 생각이 되게 많이 나고.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이 정말 많이 났어요. 진짜 우리 비비트리핀 댄서 형들도 어 약간 되게 옛날 생각난다. 그 저희 데뷔 때부터 준비해줬던 그런 형들이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옛날 생각이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멤버들도 그랬을 거예요. 좀 행복하게 준비했던 것 같아요 이번 투어 준비를. 윙크해 달라고요? 네. 어, 익스펜션 투어 때 최근에 또 어, 마마를 하면서 저희 무대 준비를 해주셨던 감독님을 또 뵀는데 엄청 오랜만에 뵀어요. 그때 미국에 갔던 이후로 오랜만에 뵀는데 이번에 또 투어를 가면서 그때 함께했던 그 저희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 또 멤버들이랑 이제 가는 어, 스태프분들까지 되게 비슷할 것 같아요 저번이랑. 그래서 더 재밌을 것 같고 기대가 됩니다. 그때 또 생일이기도 했고 근데 우리 에이티니가 많이 많이 축하해줬던 게 벌써 야 벌써 3년 돼가네요 그 익스펜션 투어는. 네.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펠로우십도 2년 가까이 걸렸으니까. 노래 불러달라고요? 노래? 노래 오케이 노래 또 우리 에이티니가 제가 최근에 노래 부르는 걸 되게 좋아해 주셔서 네 그럴까요? 뭐 불러드릴까요? 뭐 불러드리지? 더 리얼 아 멋 라이트도 좋고 아 다른 노래도 좋아요? 더 레터 어 되게 신청곡이 많네요. 시린 바람이 불어 이게 이제 Be With You 얼어붙은 마음에 나는 작은 촛불에 기대어 윤호 목 아껴 네 저 많이 아꼈어요 지금까지
근데 우리 또 에이티니가 노래를 듣고 싶다고 하니까 그거 생각나나? 또 이제 잠깐만 제가 별로 뭐냐 이스페이션 투어 때 아마도 이제 외국에 계신 에이티니를 위해서 또 아 그때도 생일 브이라이브 때도 잠깐 불러드렸었다. 이제 에드시런의 포토그래프라는 노래 또 제가 되게 좋아해서 잠깐만요. 이거 MR 있나? 어 있네요. 어 막상 또 불러주라니까 또 부끄럽네 쑥스럽네. 잠깐만요. 어 너무 오랜만에 부르는 노래라서 잠깐만. 한번 들어보고 할게요. 오케이 갈게요. 자, 내 목소리가 잘 들리겠죠? 오케이. 잘 들리나 이게?
메멀 소리가 커서 잘 들리셨는지 모르겠네. 당황했어요. 픽사리도 천사 목소리 같아요. 아 당황했어. 픽사리 났어. 미안해. 되게 오랜만에 들으니까 좋네요. 제가 또 팝송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좋아. 좋아. 또 어떤 노래 불러드릴까요? 딴딴딴딴. 어리를 스페이스. 어리를 스페이스도 좋죠. 잠깐만. 이거 MR이 있나 이것도? 어리를 스페이스. 인스트. 서로가 빠져 정신 못 차릴 만큼 서로가 빠져 정신 못 차릴 만큼 messed up way. 뭐야 이게. 죄송해요 찾고 있느라고. 아, 이 노래도 제가 들려드릴게요. 뭐냐 제가 최근에 노래방 애창곡이라고 했던 거. 근데 한참 제가 노래방 안 간 지 엄청 오래되긴 했는데 제가 노래방 갔을 때 제일 최근 애창곡이 이거예요. 포티 선배님의 듣는 편지라고. 이 노래 되게 좋아해요. 광고. 와. 저 별을 가져다 너의 두 손에 선물하고 싶어. 내 모든 걸 다 담아서 전해주고파. Sometimes I cry 널 잃을까. Sometimes I feel 내 품에 잠들어 있는 너. I promise you 첫눈이 오는 날에 I promise you 너 함께 두 손을 마주 잡고 그날을 거닐며 외쳐 I love you. 잡은 두 손은 흐르는 세월 모르길. 아, 이 노래 되게 많이 들었어요. 되게 좋아하는 노래고. 근데 내가 갑자기 노래를 불러서 이거 아까 매니저님이 사다 주신 모히또? 모히또 에이드예요.
시온 아 시온 멘데스님 노래도 되게 좋아요. 어 시온 멘데스님 노래 아는 노래가 하나 있기는 한데 잠시만요. 좋아하고요. 샘 스미스님 노래 되게 좋아요. 샘 스미스 무슨 노래가 좋을까요?
그릇 goodbye. 네, 이 노래도 되게 좋아 보여. 내 취향을 에이티니아에게 이렇게 공개가 되는 건가? 이 노래 뭐였더라? 내가 갑자기 내가 노래만 부르는 것 같아. 어. 또 제가 그 엄청 좋아하는 아티스트 분. 크리스토퍼님의 크리스토퍼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브루노 마스님 노래 되게 좋아하고요. 죄송해요, 제가 목 상태 많이 안 좋아가지고 이거. 이 노래 뭐야? 이 노래 되게 좋아요. 오케이. 좋아요. 크리스토퍼님의 이노 아이러니라는 프리미엄 퍼퓸 향이 진짜 좋아요. 다오니 프리미엄 퍼퓸. 대마크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팬이에요. 이 노래 되게 좋아요. 맞아요. 영블러드도 진짜 제가 좋아하는 그 5 seconds of summer 되게 좋아하고요. 아무튼 네, 우리 에이티니가 갑자기 노래를 듣고 싶다고 하셔서 조금이나마 네 들려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 에이티니가 커버 듣고 싶다고 하셔서 좀 완벽하게
하나 또 커버를 준비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깐만. 자, 붕어빵을 먹으면서 우리 에이티니의 궁금한 점 이런 거를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커버 댄스, 커버 댄스도 올려드릴게요. 커버 댄스도 꼭 우리 에이틴이랑 약속한 게 있어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마룬 파이브, 맞아요, 마룬 파이브. 아, 에이티즈 로우가 오늘 떴나요? 봐야겠다. 와, 벌써 로그가 80이나 됐어요, 여러분? 아, 또 불후의 명곡들이랑 에이티즈 로그가 역사가 깊어요, 여러분. 그래, 저는 그때가 좀 많이 생각나요, 저희. 언제였지? 그 에이틴이랑 만난 이후로 부산에서 바닷가에서 이제 뛰어놀 때 그때도 많이 생각이 나고 은근히 로그가 우리 에이틴이가 좋아해 주시는 그런 요소들이 정말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아뉴스는 언제 나왔냐고요? 아뉴스, 아뉴스 제일 최근에 그래도 우리 에이티니에게 얼마 안 남았다 콘서트 했을 때 그 아뉴스가 마지막인데 그건 아뉴스로 할 수 없지. 아무튼 최근에 아뉴스 앵커톤을 되게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약간 잘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래도 언젠간 조만간 투어 갔다 오면 또 에이티니한테 아뉴스로 인사도 드릴게요. 그리고 참고로 또 저희가 여러분들은 모르셨겠지만 TMI이지만 그 스페인에 갔을 때 저희가 엄청 큰 연습실을 빌려서 멤버들끼리 이제 연습을 엄청 많이 했어요. 이제 또 비하인드가 그때 엄청 연습을 많이 하고 또 와 이제 진짜 월드투어 시작이다 해서 연습도 하고 그때 녹음도 하고 동선도 뭐
추가적으로 더 맞추고 했는데 그 다음 날인가? 근데 갑자기 이제 호텔에서 호출이 된 거죠. 저희가 아 우리가 이제 에이틴이를 위해서라면 돌아가는 게 맞는 것 같다 라고 딱 이렇게 들었을 때 그 순간 그때 그 감정을 느낄 수가 없어요. 약간 좀 돌아가야 된다는 것보다는 되게 뭔가 막막하고 그때 오히려 가는 비행기에서는 되게 잘 잤는데 오는 비행기에서 한숨도 잘 못 잤던 것 같아요. 그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탔을 때 그 약간 기다리는 에이티니를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 그러니까 이게 에이티니를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는 건데 또 기다리는 에이티니의 생각을 하면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 아 이게 괜찮겠지 싶어서 좀 걱정스러운 마음에 좀 잠 못 잤는데 그날 좀 비행기에서 제 자신과 그리고 앞으로의 저희 에이티즈에 대해서 조금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비행기가 네, 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냥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냐 생각하시겠지만 그냥 그때 그 생각을 했다가 지금 또 이렇게 준비를 해서 우리 에이티니 앞에서 이제 만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되게 기분이 좋고 항상 우리 기다려주는 에이티니한테 너무 고맙고 기다려준 만큼 좀 뭔가 보답을 해드리고 싶은데 뭔가 더 그동안 보답을 잘 못해준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엔 최대한 우리 에이티니가 그런 것에 대해 보답을 받아 가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난 진짜 에이티니가 항상 행복하기를 바래. 그래서 더더욱 연습도 열심히 하고 또 멤버들이랑 잘 준비해 갈 테니까 우리 에이티니도 저희 혹시나 오시는 투어 오시는 분들에게 콘서트 오시는 분들에게 꼭 좋은 추억 가져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취소는 없다고. 같이 행복하자. 또 이제 슬슬 다른 멤버들이 올 때가 되기는 했는데 아직 누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잠깐 그냥 머리 바꾸고 또 에이티니한테 단독으로 브이라이브 킨지 너무 오래돼서 잠깐 킨 겁니다. 오랜만에 브이로그. 아, 저 이제 브이로그를 하면서 그 에이티니가 저희 가족 사진 그때 보셨을 텐데 지금 그 가족 사진 자리에도 이제 제 사진이 걸려 있고요. 또 아니 동생이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제 방 그러니까 동생 방이죠. 어떻게 보면 그 방이랑 거실의 벽에다가 이제 우리 에이티니가 찍어준 사진이나 또 되게 이제 공식 그런 뭐 포스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벽에 붙여놓으셔서 동생이 건호가 아니 왜 이걸 내 방에 붙이냐고 이래가지고 좀 장난식으로 아 이걸 왜 내 방에 붙여 하면서 짜증을 냈던 게 기억에 남네요. 무대에 리프트 타면 무서워. 제가 보통 거소공포증은 이제
아래에서 올라오는 그런 리프트는 자체는 무섭지는 않고요. 약간 좀 오히려 좀 더 긴장되는 것 같아요. 리프트를 타면 위에 있으니까 이제 관객분들과 ATD가 되게 위에 있다 보니까 좀 막 떨리고 오히려 더 그러고 뭐 무섭다는 감정은 잘 딱히 안 들어요. 다만 그 마마 무대 할 때 우리가 오르락 내리락 그랬었어요. 그 리프트가 근데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리프트에서는 은근히 이게 잘 흔들려가지고 좀 무섭더라고. 근데 네 확실히 이렇게 멤버들 파트마다 이렇게 바뀌니까 좀 멋있었던 무대였던 것 같아요. 야간 비행 그때가 무대 자체로는 첫 번째로 보여줬던 거라 캡처 타임 캡처 몸에 블랙 수트 앤 타이 콘서트 스포일러 안 돼요. 내가 스포일러를 해주고 싶은데 절대 안 된다고 또 이제 주변에서 또 그렇고 네 안 나는 게 맞아. 왜냐면 또 코앞이잖아요. 이틀 남았는데 그런데 이틀 남았네? 얼마 안 남았네요 진짜? 와우 그냥 눈 한 번 두 번 감았다 뜨면은 콘서트잖아. 어떡하지? 뭐 막상 다가오니까 떨리네. 아니야 또 우리 에이티니를 좀 빨리 볼 수 있다는 그런 거니까 그냥 우리 내일 모레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진짜 나도 사랑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멤버들도 오고 있다가 또 연습할 준비를 해볼라구요. 저도 오랜만에 에이틴이랑 이렇게 V앱으로 조금 노래도 불러주고 얘기도 많이 해서 너무 기분이 좋고 그때 또 한창 혼자서 얘기를 나눌 때는 자가격리할 때라 또 그랬는데 이렇게 좀 더 편하게 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연습 파이팅 할게요. 네. 아 심야 라디오 너무 재밌었다고요. 또 민기가 오히려 그러니까 저랑 같이 해서 되게 편하게 해준 것 같아서 또 기분이 좋네요. 그때 되게 그냥 편한 분위기로 라디오를 했는데 네 에이튼이가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많이. 네 역삼동즈 V앱도 조만간 해드릴게요. 또 역삼동즈 하면은 산이랑 민기랑 저랑 홍중영이니까 뭐 네 역삼동즈 네 또 산이가 올린 거 봤어요. 뭐 뭐였지 민둥산 민동산 진짜 참 산이 귀엽지 않나요? 산이가 항상 저한테 골든 리트리버 곰돌 리트리버 하면서 귀여워 하는데 그냥 저도 그러려니 항상 좀 뭔가 저의 별명에 대해서 진심이에요. 산이가 룸메이트다 보니까 아 그리고 에이틴이 진짜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이 소한인가 그래요.
입추 처서 백로 추분 한로 상강 입동 소설 대설 동지 잠깐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 입하 소만 망종 화지 소서 대서 입추 처서 백로 추분 한로 상강 입동 소설 대설 동지 소환 대한 네, 24절기에서 네 제일 추운 소환입니다. 그런 것 같네요. 네, 아무튼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또 항상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와 이걸 외우고 있네. 아 그러게요. 내가 왜 외우고 있을까 이거를. 그런 거 외워요? 아 그러게요. 아무튼 네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또 내일 모레 뵈야 되니까 좋은 컨디션으로 네 저도 이제 연습 다 하고 네 좋은 컨디션으로 우리 에이틴이 뵈러 갈 테니까 감기 걸리지 말고 네 무사히 다치지 않고 좋은 투어 좋은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챙겨서 저희 응원해주는 거 잊지 말고 네 사랑해 에이틴이 사랑해 네 그러면 네 여기서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밥을 안 먹었어요. 네. 아 랩해야 된다고요? 비추어 이 판을 끼리. 네. 랩 연습 또 할게요. 로 에이튼이가 원하면. 아무튼 오늘 고맙고. 네. 볼 한 입만요. 볼. 와줘서 고마워. 나도 사랑해. 또 올게요. 네. 다음에는 우리 에이틴이한테 좀 커버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뭐야 이거? 오 효과 있네. 안녕. 빠이.